안녕하세요. 대구 앵무새 농장 안주환입니다. 자, 오늘 컨셉이 산적은 아니고요. 여기 뽀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컵하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수염 처리를 좀 했어요. 요즘 기술 좋다 그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앵무새들 키우다 보면은 항상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하시고, 만약에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동물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앵무새를 키우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준비해 두어야 하는 제품들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에서 앵무새 키우실 때 필요한 약들입니다. 뭐 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자, 먼저 아플 때 사람도 링겔 맞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탈수라든지 기력이 떨어졌을 때, 아플 때 왜 웅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급하게 필요한 게 포도당입니다. 제품화돼서 나오는 포도당 제품, 그리고 요거는 당뇨 환자용으로 출시된 포도당 캔디라고 보시면 돼요. 99%짜리이기 때문에 요걸 부셔가지고 물에 태워서 먹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자, 그리고 발가락이라든지 날개라든지 어디 껴서 아니면은 발톱이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피가 많이 나요. 그럴 때 우선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겠죠. 먼저 소독약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빨간약이라고 해서 요거는 무색 무취 소독약, 살균 소독액. 요거 두 가지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포비돈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상처 소독을 했으면 지혈을 해야 되겠죠. 흔히들 오징어 뼈를 가지고 지혈을 많이 하는데, 오징어 뼈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라든지 혹시나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처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징어 뼈 갈아서 사용하는 거는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가루 타입으로 돼 있고, 요거 상처 난 데다가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왜 욱신욱신 한단 말이죠. 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움찔움찔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당장 급하게 피부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세척액 같은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둘 다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 사람한테 썼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화장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약은 아닙니다. 연고라고 해서 약은 아니고요. 화장품으로 출시되었고 가격은 조금 비싼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새들이 연고를 발랐을 때 보통은 혀로 막 핥아먹어요. 근데 이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핥아먹었을 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천연 아로마 오일로만 만들어진 이 밤 타입의 연고, 이 제품만 사용을 했었고, 한 5년 이상의 임상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자, 날개 안쪽이 얘는 좀 물려서 다쳤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여기 이빨 자국 보이죠? 요 부분. 지금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고요. 물렸을 당시에 피가 꽤 많이 났었고요. 이 정도. 이건 이제 뼈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물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덧나지 않게 세균 감염만 막아주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발라주고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아팠지? 괜찮아. 임페 가만히 있어. 옳지? 그래. 괜찮아. 제대로 뒤치를 못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아, 이쪽 발 여기 상처를 입었어요. 다른 새한테 물려가지고 발가락 요런데 상처 많이 나거든요. 아야 왜 깨물어? 응?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뽀뽀 열 번만 해. 새들 다쳤을 때 바로바로 해줍니다. 자, 이거는 캐모마일 워터거든요. 피부 상처 입었을 때 진정해 줄 수 있는, 상처가 났을 때 막 아리잖아요. 그거를 진정시켜 줍니다. 자, 연고를 이렇게 떠가지고요. 면봉으로 이렇게 듬뿍 떠요. 그래서 자, 발 상처난데 발라줍니다. 지금 어제 연고를 발라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좀 안 물었어요. 일단 지혈은 완전히 다 됐고요. 혹시나 상처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발가락 상처 정도 가지고는요, 세균 감염은 웬만하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알 수 없으니까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